안녕하세요. 컴사부 김쌤입니다. 오늘은 사진을 글자의 배경으로 까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사진과 이 사진을 가지고 작업을 할 거고요. 먼저 결과물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글씨, 그리고 이런 글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진 편집을 클릭하고 사진을 먼저 불러올게요. 그리고 나서 편집 메뉴에서 변형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문자 마스크를 클릭하면 이렇게 사진이 글자 뒤에 배경으로 들어가요. 이제 이 부분에 글자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글자를 적어주고요. 아까 결과물을 보면 배경이 투명한 색이죠. 그래서 여기 투명이란 부분을 클릭해주면 배경이 투명하게 바뀌고요. 스트레치를 클릭해서 글자를 좀더 늘려줄 겁니다. 그리고 그림자를 좀 적용시켜 볼게요. 여기 클릭하고 회색을 적용했어요. 이제 적용 버튼을 클릭하면 글자 뒤에 사진이 배경으로 들어가죠. 자, 효과를 한 가지만 더 줄게요. 상단 메뉴 중에서 빛을 클릭한 다음에 렌즈 반사광 그리고 003번 얘를 적용시킬 겁니다. 얘는 프로젝트로 저장을 해볼게요. 자, 두 번째 이미지도 만들어 볼게요. 결과물부터 한번 다시 보고요. 이런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뒷배경으로 사용할 사진을 불러오고요. 변형해서 문자 마스크를 클릭해 줍니다. 그럼 글자 배경으로 사진이 들어가죠. 이제 이 부분에 글자를 적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배경 부분에서 그라디언트를 선택해 줄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클릭하고 여기에서 마음에 드시는 그라디언트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이 색을 선택해 볼까요? 더블 클릭. 이제 확인을 클릭하고 얘도 그림자 효과를 좀줄 겁니다. 그림자를 클릭하고요. 그림자 너무 어두우니까 클릭해서 회색으로 좀 바꿔줄게요. 얘도 스트레치를 한번 눌러볼 건데 위아래로 너무 길기 때문에 얘는 안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배경에 패턴을 깔고 싶다면 이 부분을 클릭하고 여기서 패턴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적용.